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담벼 공사 땅 파기를 시작합니다. 무시 사바. 예, 사바. 예, 드레봉. 무시 사바. 네, 사바. 망게 프레. 양시장. 망시장. 알함두릴라. 나가 수버시. 안녕하세요. 다 말라벅. 사바. 나무나라. 여기 다시 우리 통브릭을 짓고 있네요. 브릭 플랭이라고 하는데 어제 계산했는데 아마 모자라서 다시 조금 더 짓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여기 긴 이걸 세나스라고 하는데요. 예, 콘크리트 가로 지지대입니다. 이걸 다 만들었고 여기 보트라고 하죠. 기둥도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기둥을 다 만들었고요. 요거는 땅을 파고 기초에 들어갈 기초에 들어갈 철망 작업도 다 했습니다. 깡깡. 거꾸로다. 노노노 싸 거꾸로다. 거꾸로입니다. 그렇게 찌면 안 돼요. 빼. 싸. 그렇게. 아, 우리 잠깐 이런 장갑을 네. 처음 껴봤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예. 뭐 장갑 끼는 게 아주 힘들어. 손가락을 못 맞췄네. 대봉. 디즈윗. 대나무를 또 점검하러 왔습니다. 물 안 차였죠? 네. 아주 파란 게 좋다. 괜찮아. 이걸 확실히 살았고. 뭐로? 싸모로 우뱅 비에브라. 엄포 뭐로? 아주 살아있는.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물은, 뭐, 이제 과습을 걱정해야 돼. 이거 보시는 게, 그죠? 물 고였나? 아, 여기도 물 다 빠졌네. 다행이다. 어? 올라왔어?
설마 아닌 것 같네. 뭐지? 라신. 라신? 아, 대나무 뿌리가 나왔네. 오케이, 세 번. 따서 라신 반복? 와, 오케이. 대나무 뿌리가 톡 튀어나왔네. 괜찮다. 여기도 살 것 같다, 이것도. 워낙 싱싱하네. 그런 게 지금. 좋아, 이거 살 것 같아. 하여튼, 화이팅! 잘 살거라! 화이팅! 뭘!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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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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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건 내가 사랑 같아. 확실히 사랑 같아. 와, 이거 뭐야? 지금 소금이 완전 그냥 덩어리채로 있다, 덩어리채로. 야, 이 소금이 덩어리채로 있어. 야, 이런데도 지금 살아났다. 예? 완전 소금이야, 소금. 아우, 너 진짜. 예? 저리 가, 저리 가, 소금 저리 가. 아이고, 아주 다니야. 아, 여기도 완전 소금이야, 소금. 우와. 그래도 소금이 많아도 대나무는 살아난다네. 여기 이거는 이걸 우리가 잘 옮겨 심었어요. 아, 이 소금이야. 전부 이거 완전히 허연다. 이거 완전히 일단 잘 옮겨 심었는데 모르겠고 살아나야 되는데. 여기도 예.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기 많네. 땅 조금만 파도 물기가 있네요. 네. 물기는 전체를 다 대나무 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쪽 전체를 대나무 밭으로.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옆이가 저기 강이라서. 이야,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야, 갈대 춤추는 거 한번 보자. 하늘도 예쁘고 갈대도 예쁘고. 제주도 삼군부리에 간 것 같은데. 삼군부리? 예. 제주도 아. 그 삼군부리라는 그 높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갈대가 엄청 많거든요. 예. 여기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나네요. 좋습니다. 아, 갈대 이거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페리언드 프로아. 아니 프로아. 프로아. 어. 아르부 파라피 파라피. 예, 프로아 아르바 파라피드. 파라피드. 왜 맺더라? 쇼 있어. 쇼. 빠쇼. 빠쇼. 야, 잠깐만. 예, 방금 보셨듯이 그 춥고 덥고의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다릅니다. 지금 33도가 그 이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겨울 날씨죠. 그래서 항상 긴 옷 입고 다니고 털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33도, 35도는 아주 추운 날씨인 거야, 여기는. 지금 감기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3도에서 35도. 지금이 아침 10시인데요. 34도 정도 되거든요. 이런 날씨는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감기, 몸살 환자가 아주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황당하네요. 33도가 춥다니까. 네. 선생님도 약간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오늘. 목소리가 전하고 다른데? 아, 저는 지금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아니, 콧물 약간 감기 같은데? 코소리가 나는데? 아니, 눈도 다 났어요? 네, 눈이 이렇게 부었었는데요. 네. 지금은 다 났습니다. 아, 조금 많이 없어졌네, 이제. 네. 다행입니다. 네.
아, 그리고 주무실 때 입을 덮고 주무세요. 아, 예. 입을 다 걷어차고 주무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 전 더워요. 아, 제가 가서 그래, 어제 저녁에도 내가 입을 덮어주고, 불까지 끄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아, 오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네요. 와, 오이가 좋다. 시커멓게 올라오네요. 어, 근데 지금 뭔가 벌레가 있는 것 같은데. 어릴 때 줄기 떡도 끊어 먹는 벌레가 있거든요. 아, 여기는 우리 참외를 심었는데, 아, 여기에 다 죽었어요. 아마 벌레가 끊어먹은 것 같아요. 참외가 났는 데는 이렇게 잘 났는데, 이쪽은 다 전멸이야. 뭔가 벌레가 여기 벌레가. 역시 벌레가 이게 야행성이라서 밤에 나와서 똑똑 끊어 먹거든요. 지금은 찾기가 힘드네요. 쑥갓이야, 쑥갓 본엽이 이제 전개를 본격적으로 하네요. 아, 빨리 커줘야 되는데요. 아, 이 사연색도 있지, 혹시. 개미가 또 짐을 지었네. 뿌티 허름덤. 허름덤, 예, 허름덤. 뿌티 허름덤. No problem. No problem. 예. 한국 개미하고 똑같네. 대나무는 아직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고요. 여기 잡초. 잡초는 잘 올라오네. 여기도 잡초고요. 이야, 이게 떡잎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네.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제거를 하고요. 와, 뿌리 긴 거 봐. 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네. 뿌리가 엄청나게 기네요. 옮겨 심은 대나무 잘 살아 주어야 된다. 여러분, 야. 아니, 이렇게 한다고. 싸, 싸. 어? 응. 뭐로? 싸, 뽀꾸아, 싸세, 그, 아르보 삑. 응. 넷데 이씨. 그, 뚜루네. 바스코 싸 설망 세르 설망 셰브로 빠랑트레 부과 부과 이씨 설망 아 설망 뭐 I think no problem 세 안 빠랑트레 셰브 사 빠랑트레 위 빠랑트레 안 버니지 오비 세브 버네사 아 아, 똠베. 아, 오케이. 야, 쉐브르 트레인텔리장. 트레인텔리장. 야, 여러분, 잠깐만. 야, 여러분, 제가 방금, 아니, 이거, 쉐르 이것만, 이 부직포죠? 이것만 갖다 놔도, 여기 염소라든가, 뭐, 당나귀가 못 들어간다. 왜 힘들게 가시나무를 꺾어서, 여기에 이중으로, 보호막을 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 모르 말이 이게 쉐브르라든가 안 얘들은 여기에다가 등을 대고 막 비비는 습성이 있대요. 비비면 이 나무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 나무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때 들어가서 다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와,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네요. 와, 모르 맥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위, 컬러트리 피리. 아프레 페르메토. 위에 세봉. 아,
아니 오늘은 아 오늘은 이게 날도 더운데 우리 친구가 혼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발라하고 마마도는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죠? 서서 북구가 좀 발라 예 발라 빠분이로 오조디 발라 말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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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세상에 또 발라가 또 아프답니다. 요즘은 또 감기 몸살 환자가 많아서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일 젊은 친구가 나와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 또 홍 선생님이 열심히 같이 거들어 주고 있고요. 야 이런 거 보면 아, 이 동네에 포크레인 한 대만 있었어도 일을 금방금방 할 텐데 또 돈이 문제니까 뭐 쉽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전부 인력에 의존해서 담벽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체됩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요. 조금씩 팠는데요. 많이 팠습니다. 오늘도 진짜 아주 뜨거운 날씨입니다. 모래가 안 무너지게 뿌린다고 말씀했어요. 아, 지금 여기 물 뿌리는 이유가 자꾸 구덩이를 파면은 모래가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지지 말라고 벽이 좀 고정되라고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홍생님 오늘의 요리는 뭔가요? 아 예, 아리꼬 그때 많이 사다 놓은 거. 아리꼬 동북콩입니다. 예. 네. 그거 살짝 데쳐가지고요. 여기 양파. 양파. 사온 양파하고 양념하고 해서 볶음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볶음 요리. 예. 일명 아리꼬 양파 볶음 요리. 볶음 요리. 예. 좋습니다. 양파는 1kg에 얼마 하던가요? 어, 양파 아, 좋다. 네, 1kg에 여기 돈으로 600세파. 아, 그럼 한국 돈으로 한 1200원이네요? 네네. 와, 이게 품질이 아주 좋아요. 네. 양파가 한국 돈으로 1kg에 1200원. 네. 어우, 잘 샀습니다. 네. 가격도 많이 깎고 이제 막 그러시죠? 네. 깎지는 못했는데요. 깎지 못했어요? 네, 깎지는 못했고요. 네. 양파하고 감자. 아, 무는 조금 깎았어요. 아, 무는 깎았어요? 비싸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세네갈 물건을 다 터득하셨어요. 감자, 아. 양파,
그다음에 나베. 네. 무하고 세 가지 사 왔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시장 구경도 하고요. 시장도 이제 혼자서 보시고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의 요리도 아주 기대됩니다. 네. 일단 살짝 불에 데치고요. 아, 오늘 완전 건강식이네. 건강식. 오늘 또 저녁 노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바깥이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음식 하다가 밖에 한번 보면 정말 아름답다. 이 주방 위치가 아주 잘 정해져 있네. 아, 드디어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참치에다가 여기 김도 있고요. 와, 오늘 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매일매일 호강합니다. 닭 볶아가지고. 와, 진짜 맛있네. 볶음